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한강 하구 공동 어로 구역 조성을 위해서 군 당국이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은 김포와 강화도 일대 대북 경계선 80km를 지키는 최전방 부대입니다. 전시에는 곧장 북으로 진격하는 공격 임무도 띄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가 현재 해병대 이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을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인천 부평에 육군 17사단과 자리바꿈하자는 게 연구 골자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로 한강 하구에 공동 어로 구역이 조성됨에 따라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과거 개성공단 건설 과정에서 북측이 군부대를 뒤로 옮겼던 것과 유사한 과정입니다. 카이다는 또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 배비 연구라는 과제를 통해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최신 전차와 공격 헬기로 무장한 육군 최강 공격부대 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는 남북 신뢰 회복에 따른 군축 계획의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검토가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 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해상 사격과 기동 훈련이 금지되는 NLL 완충 수역이 선포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병 부대의 축소나 재배치 방안도 본격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